진짜 나 저 있는데 또 사와버렸어. 먹고 싶어서. 언니 엄마 되게 좋아해서 양파랑 샤워크림 한 장하거든요. 야, 뭐 치울 것 같아. 한시 맛있겠죠? 빵. 미쳤다 진짜. 아무것도 소화하지. 너무 맛있다. 미쳤다. 너무 행복한 맛이야. 좀 느끼한데 맛있고 달콤해. 어니언이 최고 진짜. 맞춰줘 짜맞아. 좋아요. 인데 엄청 많이 치웠죠. 인형 같은 것도. 세상이랑 저 뒤에 짐이랑 리빙박스 치워야 되고 그 위에 올라간 게 기타랑 키보드거든요. 제 크기가 엄청 커서 저쪽도 치우고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캐리어까지 치우고 내일은 요거 두 개 이거 위에 올려있는 것도 치우면 될 것 같고요. 저것도 이제 옮겨야 되고 한 3일 정도는 다 치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러닝패드도 치워야 되고 요것도 옮겨야 되고요. 장도 치워야 돼. 인형장이 엄청 양이 많고 크고 무거워서 이거 옮기는 게 제일 힘들 것 같고 저희 거대 인형하고 요거 바스킨 저거 인형 달린 거라 요거까지 치우면 될 것 같아. 힘들어요. 하루 종일 또 아무것도 안 먹어서 후추 플러스 뭐 끓인 물에 돌 팔팔 끓는 거 조심해서 끝나면 어제 사온 거 뭐가 치우려고. 맛있겠죠. 저녁은 고기 구워 먹으면 돼요. 라면 먹어 치우고 오늘 엄마가 얼마 전에 김치 겉절이 담가주신 거 먹고 싶어서 사왔으니까 먹어야지. 방송도 보고 좀 쉬기도 하고 오늘 또 밤에 열심히 달려서 치우겠습니다. 파이팅. 힘들다. 흐아. 이거 스티커도 붙였어요. 테이핑 작업했는데 조금 어색하죠? 칼로 잘라서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테이프도 붙였어요. 스티커 마이멜로디 키티키티 마이멜로디. 여기 보여져 있는 이거 줄 새로 산 줄이죠. 사이즈죠. 사이다도 뭐 치울 거. 이거 또 비농장 해줘서 너무 좋긴 하네요. 뭐 먹고 싶었건 다 먹어갖고 보내준 게 많아서 저 먹고 싶어 참고 보낸 거라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약도 먹어야 돼. 약 아직 남았어. 점심약 먹고 먹어야지. 먹어 치우면 또 약도 남았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약도 엄청 더 살 빠졌나봐요. 그래 열이 나는 건 좀 덜해서 좋네요. 약 먹으니까. 그래도 뭐 끊은 거 남은 거는 버리고 치워야지. 여기 위에 이불 엄청 많았는데 이것도 치웠어요. 그리고 짐도 좀 치우고 저 옛날에 애기 때만 하면 찢어진 거 봐. 마음 아파. 금방 다 끓었죠? 3분 역시. 끝나면 금방이어서 좋아. 김치 올려서 천천히 먹고 쉬어야지. 아 힘들어. 피곤해. 벌써 피곤하면 안 되는데 좀 쉬어야겠어. 그래도 제 유일한 힐링이자 행복. 방송 보는 거랑 방송 너무 좋아 진짜. 필라시 이거 가려고 나왔는데 급하게 필라시 끄고 기다리라고. 내부나 할인품도 여기다가 사왔어. 가자. 힘들어. 배고파서 떡볶이 사왔어요. 튀김파는 9,500원 정도, 6,500원 정도. 떡볶이 3,000원. 옛날에 어릴 때 2,000원인데 올라가서 1,000원 아까. 어머니 들어갔으니까 배고파는 3,000원 굶었어. 떡볶이. 요즘 좀 이거 샀고 떡볶이 먹고 싶어. 돈은 인형 팔아서 벌어야지. 아, 쇼츠 떡볶이. 슬프지만 배고프니까 맛있게 타입에서 잔뜩 먹어서 안돼 옮기기 힘들었어. 무거워서 집에 남아있는 콩이랑 완숙해 자라는 얼음. 그리고 초콜릿도 콜라지도 없지. 맨날 애무 써도 전단데 이런게 만약에 스테리콘 같은 건데 플라스틱이 나와. 이런 거 원래 안 먹고 한정으로만 나온 거 싫은데 배고파서 그랬던 거 어쩔 수 없었어. 이니 오늘 그거 하나 샀는데 그걸 쓸까? 크기가 안 맞겠다. 그냥 여기다 넣어 걸어놓을까요? 떼고 스티커 떼고 메이드 인 차이나 실어. 2,000원인가 해서 시리얼 볼인데 여기다 담아서 나눠 먹으면 되겠다. 2,000원인가 이거 스티커 2,000원 맞죠? 그리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 안 사고 싶은데 아니 이게 다시 사고 싶었어. 테이스티 라이프 이즈 테이스티. 인생은 맛있다. 디자인 이쁘죠? 이거 사실 떡볶이 먹기엔 좀 그런 그릇이고 깨끗하게 씻어서 시리얼 먹고 약간 이런 감성 캠핑 느낌인데 오늘은 이걸 다 덜어먹고 씻은 다음에 인테리어 작업을 좀 해볼게. 설치?
일단 배치를 해서 나중에 예쁘게도 보여드릴 거야. 그것보다 얘랑 긴머리밖에 안 남았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감자 하나랑 긴머리 두 개. 청어지 갖고 가는 맛이 어떨까 궁금해.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역시 튀기면 신발 튀겨도 맛있다. 감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 먹었는데 난 맛있네. 근데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 다시는 돈이 나. 오징어 튀김 먹는 게 낫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간장도 섞었다. 배부르기 시작했을 수 있다. 사탕 요리 최고야. 25살 신축봉 두 개. 그리고 이건 2,000원짜리 유리컵 시리얼 컵인데 시리얼 먹으려 샀습니다. 맘에 들어요. 테이스티. 라이프 이즈 테이스티. 인생은 맛있다. 뭔지 안 쌓이게 잘 두고. 그리고 여기 선반에 요것도 2,000원짜리. 아까 이건 떡볶이 사 먹어서 오늘 이걸 뜯었었고 2,000원 가격 되고요. 글래스 플레이트 플레이트 그 이런 다 아시겠지만 아우 트림 나고 이게 2,000원짜리고 블루라이트 블루티 아니 블루라이트가 아니라 블루 타이포 유리 접시 18cm 2,000원짜리래요. 써있어. 이것도 플레이트 그릇인데 음식 먹을 때 쓰려고 샀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것도 라이프 이즈 테이스티. Who they said much about the impression and the mood 분위기 it is the tasty. 분위기는 음식을 맛있다는 뜻인가? 인생은 맛있어. Life is tasty. 지문 묻어서 더러워. 산지 오늘 산 건데. 쓸 때 닦아서 쓰면 되고. 여기다 넣어둘게요. 오늘 다이소에서 산 것도 좀 리뷰를 해볼까 해요. 잠시만요. 얘는 3,000원이었나 5,000원 정도 하던 케이스인데 카이 케이스 같이 이렇게 여러 개 사봤지만 이 제품, 이 모델은 알고 보니 더러워. 이렇게 뚜껑을 못 닫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좋고요. 그리고 또 1,000원짜리 주먹밥 틀인데 두 개 들었어요. 토끼랑 골고래 카레 위에다가 해먹는 거 같더라고요. 가져올 때는 골장을 뜯었지만 새 거 맞아요.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밥 위에다가 초콜릿을 해먹자 지금 해서 쓰려고 한 건데 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모양이 예쁘게 나올까? 밥은 상관없는데 초콜릿은 예쁘게 안 나오겠네. 단면이 안 보이고 이렇게 포장해서 팔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몰랐는데 뒤에 겨울철투들에서 초콜릿은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쉬운데 나중에 하는데 뭐 반대쪽은 예쁘게 나오겠지. 이게 요 표면 부분은 이것도 이제 밥 같은 거 해줄 때 소주를 샀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스티커는 노트북 꾸미려고 산 거거든요. 노트북에다가 붙여줄게요. 뜨거운 스티커인데 지난번에 이것도 갖고 왔어요. 이 화이팅 재질 이 스티커 썼었잖아요. 이거의 다른 버전인가 봐. 노트북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데코 스티커 1,000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테이블 매트 같은 건데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나요? 고정이 안 돼요. 여기다가 뭐 플랜 메모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쓸데 없을 것 같지만 책상에 깔아두려고 샀습니다. 이런 거 보관하려고 산 케이스. 세계가 좀 더러워서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이소 물건을 리뷰를 해봤는데 밀폐용기도 샀어요. 어제 곰팡이 치우고 자가지고 다이소 리뷰도 하면서 물건 정리한 것도 보여드리려고. 아 삼각대를 샀어요. 촬영할 때 가방도 무거워서 타이포 가방? 이거 1,000원짜리 샀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종류가 원래 많은데 다 팔려요. 이거밖에 안 남아서 이거 샀어. 도서를 산 도서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밤에 써가지고 환불하고 바꿔서 교환하려고 힘들이 안 해. 아이고 힘들어. 일단은 이 가방 안에 노트북 가방을 집어넣읍시다. 떡볶이 먹고 배불러.
위에는 테이블에 깔아주죠. 여러분 진짜 궁금하시죠? 2,000원짜리인데 쓸만하네. 마음에 드는데? 독서대도 한 30독서대는 이거 맞힐 거. 근데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을 잘못 사서 전화해서 교환되냐 물어보고 바꾸려고. 필요한 밀폐용기 4개 샀고 나갈 때 쓰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프링글스 어념 작은 건데 다이소에서 1,500원 하더라고요. 좀 비싼가? 큰 게 3,000원 하려나? 좀 저렴한 건가? 그래서 같이 샀던 건데 이것도 먹고 간식으로 비몽차도 반 정도 마셨는데 마시고 파토가 아직 안 먹어서 이거 먹고 자면 되는데 이건 살찔 것 같아. 요거만 먹고 잘까? 이거 먹고 살찌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때 가이드에서 간식 사는 게 오랜만인데 맛은 보장돼 있죠? 프링글스 다른 듣보자 과자나 해외과자보다 더 검증되는 이것도 해외과자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검증된 맛이잖아요? 양이 너무 적어서 아쉽지만 빈통은 종이라 뚜껑이 없어서 아쉬운데 뚜껑 없이 빈통을 제가 써먹도록 하고 일단 먹고 자겠습니다. 아쉽겠죠? 응. 이제 피곤했으면 5시 일어났어 오후에. 지금 새벽인데 얼굴이 엄청 서서 너무 아파갖고 차가운 걸 좀 식히자. 냉찜이다. 네. 저희 오빠가 새벽에 돌아와서 아이스크림 사갖고 먹고 자려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네. 그냥 잠깐 나가서 다이소만 갔다 왔는데 그냥 아브코인 내가 녹아가지고 아주 언제 얼마 안 됐나봐. 너무 안 열리는 거였어. 왜 이렇게 안 열리는 내가 밀린 거 막 녹아서 잘 안 열리는 거였어. 근데 초콜릿 푸어 먹으면 되게 맛있다. 파전도 마무리 식었지만 바삭바삭 맛있을 것 같아. 핫도그도 먹고 나는 아주 잘 먹고 청소도 해야 돼요. 이거 여기 위로 올리고 이것도 치워야 되거든요. 그럼 먹고 자려고. 케첩 부분은 약간 눅눅한데 설탕 부분은 맛있어. 튀겨진 맛. 진짜 좋아하는 맛. 케첩은 꿀제불과 제맛인데 그렇죠? 맛있다. 설탕 안 흘리게 여기 대고 먹어야지. 맛있어요. 최고인데? 살기 잘했다. 이제 오늘 먹는데 케첩 없이 그냥 먹고 있거든요. 케첩 없어도 맛있다. 난 후회해서 먹고 싶었어가지고 싸구려라서 케첩 없어도 맛있네. 뭔가 짭짤해. 있음도 맛있을 텐데 없어도 먹을만해서 그냥 먹으려고요. 맛있다. 엄마가 김밥을 만들고 가셨어요. 원래 한 줄 큰 거였는데 제가 썰어서 오셨지. 썰는 건 어렵지 않고 만드는 게 더 어려우니까. 저희 엄마 김밥은 고추가 들어가요. 어릴 때 안 들어갔었는데 다 커서 이제 바삭한 맛이 중요한 걸까? 재료가 없는 걸까? 이게 특이한 맛이긴 하겠지만 오이 대신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매콤하니까 심심하지 않고 맛있을 거예요. 엄마가 싸준 정당류랑 만나게 먹고 다이소 갔다 와서 환불 좀 해야겠어. 어제 이거 생초품은 사이즈도 안 맞고 독서대도 아니 어제 샀는데 색깔이 안 보고 사서 막 시까만 색 사야 되는데 회색 산 거여서 너무 촌스럽고 돈 아까워서 바꾸고 오려고요. 막혀. 어쨌든 만나게 먹고 물 마시면서 좀 먹어야겠어. 뭘 막히네. 좀 잘 먹겠습니다. 신축봉을 대형으로 바꾸러 갑니다. 환불이든 교환이든. 독서대도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보고 산 내 잘못이긴 한데 어제 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버스 타고 다이소로 갑니다. 가까운 데 갔어갖고 금방 갈 거예요 아마. 아이스크림도 챙겨왔는데 가면서 먹으려고. 비안 더블 비앙코 좋아서 날지맛 바닐라 맛 섞인 것 녹은 맛이 없으니까 먹으면서 갈게요. 그냥 가방에 에어폰도 있고 이렇게 갖고 왔어. 아이스크림 찐 사람. 아 무거워. 한쪽 보면 이쪽일 건데 보라색이 제 맘에 좀 화려하고 색깔도 파랑에 스타일 아니고 다 먹었으니 버리고 요거 하나 사갑시다. 가격이 궁금하네. 얼마나 볼까. 편안하네. 생각보다 싸네. 내 개인차 됐어. 아니 신초뽕 너무 짜증나요. 네 어쩔 수 없어. 계산하러 갑시다. 지갑 어딨나. 주문이 끝나셨다면 카드 또는 현금 결제 버튼을 누르세요.
끝나셨다면 카드 또는 현금 결제 버튼을 누르세요. 신용카드를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넣으세요. 결제가 끝날 때까지 신용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 결제가 끝났습니다. 신용카드를 제거해주세요. 폰인데 금방 다 녹아, 손을 다 녹아. 얘라 안쪽 뽀뽀뽀폰이라고 그래도 맛있어. 오늘 일찍 나와서 다 껐다 껐던 거. 근데 하나만 가격이 안 맞아서 한 개랑 5,000원에서 1,000원이니까 1,000원짜리 요구르트 하나 바꿨어. 좋아하는데 하나는 새로 사고 5,000원 쓰고 한 11,000원 썼는데 그래도 12,000원? 궁돌이 포 인형이랑 손목 인형처럼 쓸수있는데 공제 인형 샀거든요. 5,000원? 따로 돈만 더 낭비하고 온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세팅하는 거 사진도 피곤해. 코코로가 거의 맛있다 그래서 요구르트 하나 갖고 왔어. 가격에 맞는 게 없었어. 500원짜리 지점토 샀는데 지점토도 12,000원 줬었나? 지점토도 500원짜리를 두 개 사는데 두 개 살까진 필요 없어서 하나만 샀거든요. 따로 집에 가자 이제. 피곤하다. 그래서 제일 다행히 이제 독서를 되게 바꿨어. 뻥정으로 사실 없는 사람인데 펜타오네요. 피곤하기도 하고 영상 찍고 전화하고 하고 친척분 사이즈 맞춰보고 자야지. 피곤하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피곤해 오잖아. 2시까지 잤는데 힘들게 고생한 만큼 사이즈 딱 맞아 좋고요. 저 쿨링팬은 뒤에서 켜놓고 쓰든가 다 쓰고 나서 돌리든가 해야지. 그리고 큐브 이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직접 해봐야겠죠. 너무 어려웠고요. 요즘 돈 낭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하고 자면 고민은 푸우고 있고요. 이걸 안고 있으면 전화를 좀 잘 받게 도와줄 아이예요. 전화 동포증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어떻게 공포래. 전화 직업을 하나 싶으실 텐데 직업이랑 또 다르죠. 일상생활이 지정이 많아서 좀 힘드네요. 저 큐브는 열심히 맞추면서 남친이랑 전화하고 땀 좀 식히고 자야겠어. 피곤해. 원래 봉제 인형인데 좀 귀엽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동물 애완용 삑삑이 이런 건데 쿨 소재라 시원하고 마우스 잘 닿는지 잘 닿는지는 아직 안 해봐서 근데 조금 높은 감이 역시나 이제 쿠션감 인형 때문에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잘 어울려. 귀엽다. 먼지 쌓이면 안 되긴 한데 몰라. 너무 더워. 청소하면 잘 하면 되니까 좀 큐브 맞추면서 전화하고 자야지. 피곤해. 아유 피곤하다. 휴일도 드디어 했는데 천장이 고정이 안 돼요. 들어가지도 않아. 사이즈 안 맞아. 바닥에 딱 닿아야 이쁜데 이렇게 일단 이렇게 설치를 힘들게 했고 배경지 끼우는데도 힘들었다. 조명 갈았고 조금 짝짝이네. 저거 고쳐지면 끝나요. 더워. 그러니까 이게 바닥으로 와야 되네요. 잘못 설치했네. 이런 설치 너무 힘들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팽팽하지 못한가? 좀 팽팽하게 만들까요? 이거 평평하게 펴는 것도 너무 힘들어. 왜냐면 고정이 안 돼서 테이프 붙였다 뗐다가 늘 기상한 짓 다 해서 몇 시간 걸렸어.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 조금만 10분만 쉬자. 여기 하나만 켜져 있었네. 연결해서 두개 켰습니다. 정말 철량하게 얼음에다 비누자 타서 마시고 밥 볶아왔어. 미역국이랑 찐만 보면 찐 맛있어 보이는데 볶음밥 직접 만든 거예요. 대박이죠. 제 저녁이에요. 만나게 먹으면 식혜처럼 저처럼 뭐. 예. 거미가 빠져있잖아. 공전에다 덜어. 죽었어 벌써. 비누 먹자. 마지막 시원하게 맛있겠죠. 아이고 피곤하다. 시원한 게 씻는 게 최고야. 너무 더워. 다 왔다. 비누 먹자. 아까 욕실에 먹다 남은 거. 아이고 제가 오늘은 신기한 걸 갖고 왔어요. 뭐냐 레코티가 짜잔인데 카카오 브랜즈 거랑 카톡 왔네. 이거 스티커 슈퍼 소프트 세일 부드러운 세일 슈퍼 부드러운 세일 대단하? 모르겠다. 영어자의 무드 이거 스티커로 데코 좀 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엄마가 서비스 뭐 물건 사서 받았다고 버릴래 했는데 혹시 쓸까봐 놔뒀대요. 전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안 버리셔서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려고. 아, 전
이번에 독서대 하나 샀는데 그거 한번 꾸면 될 것 같아. 이건 독서대, 뭐 뭘 꾸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는 장패드,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기 쿨러를 꾸미면 어떨까? 네, 청소기도 엄마가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딱 밀었어요. 청소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깨끗해서 좋네요. 이거 마시고 꾸미는 거 영상 찍고 돌아올게요. 뿅! 늦어서 먼지 털어내고 방에 있던 주전자를 꺼내올 수밖에 없어. 화상 조심하고 나이 끓일만큼 뭐지? 작은 냄비를 오늘 화상 안 입게 잘 쓰는 편인데 그거를 밖에 있어서 또 꺼내오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랬을 수밖에 없었다. 뜨겁게 만들기 전에 면치 좀 닦자. 만들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뜨겁게 되기 전에? 화상이 너무 걱정이야. 얼른 조심조심 손 안 대고 자라는 위험한 짓 하지. 완전히 깨어내고 작은 진라면 손님을 하면 얼굴에, 얼굴에 스킨 대고 기모가 얼굴에 나한테 콜라 화상 그런 게 나와. 이거 먹으려고 뽀뽀도 없던데. 이렇게 청각이 있으면 이제 뜨거운 안 하던지 다 사고 쳤어요. 국물이 없어지고. 아니 다행히 국물이 좀 있는데 돌았어. 아 짜증나. 습할까. 아니 제가 원래 상을 안 차려 먹거든요. 남자친구가 상을 차려야지 그래야 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차피 버리는 일이라.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상을 차려 먹으려고 하더라. 역시 안 하던 짓 하면 사고를 친다고. 결국엔 안 하고 뭐 속았어. 뜨거운 건데 다행히 화상은 안 입었다. 나는 사건 사고를 존나 치고 다닌다. 사고만 치고 다닌다.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아. 표시에 너무 많이 썼어. 한 장도 좀 빼면 되는데 이게 엄청 더러운 유지라 한 부분은 깨끗하고 한 부분은 더럽고 그래서 버리기가 애매했는데 좀 쓰다가 버려야겠어. 더러워. 이제 어떡하죠? 뜨거운 물 좀 남았는데 그거라도 부을까? 소스가 다 부어져서 밍밍해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뜨거운 물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 아까 남은 거 좀 붓고 쓰레기 버리죠. 더럽게 휴지는 뜯어서 버리고 버리신 휴지들은 모아서 버립시다. 아씨 상 차려먹으려다 괜히 사고만 쳤네. 진짜 그래도 차려먹으니까 좋긴 해요. 나는 일단 상을 접이시키기가 힘들고 무겁고 접으시고 다리가 좁혀가고 균형이 안 맞아서 쓰러질 거가 겁나는데 역시나 많이 나다보면 균형을 이렇게 쓰러지네. 에이 짜증나. 됐다. 이렇게 하고 뜨거우면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다행히 손 조금 넘겼어. 다행이죠? 뭐라고 쳤어. 얘 또 소대가 막 없나가지고 이 상태로 먹어서 이런 식혜를 조심히 먹어야겠어. 후크로 일단 담아놨어. 이게 매운맛인데 순한 맛 되겠는데 스프가 좀 모자라네. 나중에 또 따로 타가지고 먹어야겠어. 소금이 너무 아깝다. 어쩔 수 없지. 아우 더 순풍기 쓰는 사진 먹어야지. 익은 것 같은데 맛이 어떨지 걱정돼요. 쏟아가지고 괜찮은 거야. 어차피 먹거든 물이야. 스프는 물건은 어차피 흥미되긴 한데 먹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역시 밍밍해. 너무 밍밍해. 스프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푸른 라면에 스프를 가져왔습니다. 냉장고에서 흰자를 가져왔어요. 대신 그릇이 생겼네. 너무 많이 먹었네. 괜찮겠죠? 역시 진해진다. 쏟아서 어쩔 수 없었어. 좀 배고프고 야식을 출출하게 땡겨가지고 그냥 스프 남은 거는 국물을 좀 부어주면 녹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된다. 이제 맛해보면 뭔가 닦고 이제 괜찮겠죠? 먹어보겠어. 닦는데 더 힘들어. 버리는 휴지여서 좋긴 한데 너무 지저분한 휴지였어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확실히 다른 스프 맛이다. 맛있다. 김밥 한 개. 한 줄 말고 한 개로 먹으니 맛있다. 테이스티해요. 맛있어. 그냥 좀 남은 김밥인데 맛있게 먹고 있어.
참치 고추에 엄마가 사준 것도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자 시골 들어가있어. 매워갖고 김밥이 좀 오이가 김치가 많이 나와. 아니 죄송해요, 오이 김치가 아니라 고추가 많이 나와서 매운가. 매워. 고추는 없네. 양념도 고추 참치 비공짜로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자려고. 안 해먹는데도 아이스크림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근데 얼음스러운 약간 이런 종류 오랜만에 먹어. 소프트만 먹다가 되게 맛있어요. 엄청 오랜만에 뽕따 먹는 게 뽕따거든요. 맛있다. 핸드폰 게임을 했더니 새벽에 아이스크림 먹고 자야지. 자료도 좀 수집할 것도 하고 컴퓨터 오랜만에 켜고 해야겠다.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다. 킹 블루베리. 입이 심심해서 큰일이에요. 블루베리 잼이랑 들어가 있는 과자라는 점. 되게 맛있겠죠. 보여드렸던 거는 확실히 좀 많이 높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흰색깔이 막 엄청 쉽게 으스러지고 눅눅하다 먹지도 못하고 흰색 곰팡이도 폈죠? 이거 맛있는 과자인데 버려야 되겠다. 어차피 네 조각밖에 안 남았는데 좀 아깝고 아쉽긴 하다. 이거 비닐은 또 치워져서 쓰지도 못해서 내용물 버리고 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퍼백도 완전히 밀폐가 안 되네. 일단 상했겠죠? 그리고 저는 우레오 과자 작은 거 두 개 들었는데 이거 먹으려고 배고파서. 저거 입이 심심해서 큰일 났네. 설치웠어. 이미 쫓지만 좀 맛나게 먹어야지. 업하면서 먹을 빙홍차랑 얼음 아이스크림. 이거 빙홍차 예. 좀 이따 방송 틀어놓고 이래야겠다. 너무 더운 관계로 요맘때 그리고 인형땀 안에서 정리했던 캐리어 갖고 왔고 스튜디오 무너졌죠? 저거 다시 조립해야겠다. 재조립. 인형 소개 전에 이것도 먹고 할게요. 요맘때 딸기 맛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안 꺼진 것 같아. 로그인이 막 지 맘대로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카톡이. 그래서 화상연구 화상 봐가지고 바르고 왔고 노랗게. 화상연구가 그 노란색이에요. 컴퓨터 아무렇게 잘해서 열고 이거 키면 잠겨있죠? 제대로 안 꺼졌었나봐. 끄면 어차피 켜지면서 누르면서 꺼졌죠? 꺼지고 닫고. 그리고 이거 안디에서 새로 산 건데 이거는 이제 흰색은 아이패드용으로 쓸 거라 꺼두고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용인데 약간 하늘색보다 아니 이게 하늘색이니까 스카이드? 하늘색이라서 아이고 노트북이 색깔이 이렇게 진한 파란 색깔이니까 뭔가 마우스도 파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기 제품에 사인도 하고 싸게 또 팔길래 비슷한 느낌 제품인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꿔 샀어요. 근데 또 연결제가 하얀데요. 그렇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차이 없을 것 같고 뭔가 형형 색깔로 여기다가 꽂아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였나? 이렇게 뭔가 형형 색깔로 이제 깔맞춤이 되는 느낌이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원래 펜이 안 돌아가게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이 펜이 내가 왜 그런지 알았어. 이거 다 접히면 안 돌아가고 약간 이거 세워야지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펜이 안 꺼진 거 아니야. 근데 꺼져있어. 저거 꺼져니까 느낌 이상한데 뭔가 색깔이 안 어울리는 듯도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이건 깔끔하게 아이패드는 또 지 맘대로 켜지네. 근데 맘에 안 들어. 지문생도 안 돼. 꺼져라. 안경 닦기 하고 닦아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어우 더워. 네, 오늘은 마무리. 배불러서 안 먹었던 감튀입니다. 롯데리아 감자튀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에어프라이기로 구워서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냉동실에 넣어놨기 때문에. 근데 바삭하게 구워진 것 같죠? 맛있다. 소스도 케첩인데 모자라면 허니버터 인절미? 이것도 같이 먹으려고요. 시즈닝이라는데 맛있겠다. 일단은 이거만 먹어도 맛있어. 에어프라이기 진짜 바삭바삭하다. 진짜 맛있네. 소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즈닝을 뿌리는 거네요. 가루 인절미니까 맛있을까? 허니버터랑 맛이 없을 수가 없었거든요. 인절미 냄새가 확 퍼지네요.
케첩 사이로 끊겨진. 궁금해. 이건 약간 달콤한 인절미 맛. 나름 맛있다. 다음에 감튀 먹을 때 이거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좋은데? 최상인데? 줘가지고 매실 두 개 작은 걸로 따라서 어묵 가득 치웠는데, 근데 두 개 다 따르면 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맛있었어. 목이 막혀가지고 감자튀김 맛있긴 한데 목 막혀요. 배고팠어가지고 먹긴 먹었는데 밥이 아니라 튀김 같은 거라 약간 바삭바삭한 건조맛이랑 소화가 조금 안 되는 느낌이라서 매실도 조금 마시고 좀 나아지면 다시 먹고 해야겠다. 그래서 오빠가 어제 사준 보쌈 한 줄, 김치, 데운 거, 오이, 샐러드.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데운 거, 따끈한 밥. 후추도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나? 방송 보면서 먹을게요. 몸 아프다. 하루 종일 잠만 잤어. 너무 피곤. 안 갖고 왔어. 이렇게 먹으면 더럽잖아요. 상해서 먹어야지. 배고파. 굶었어 하루 종일. 이제 마시겠죠. 양 엄청 적어요. 근데 얻어먹어 봐. 굶었어 상할까봐. 엄청 하루만에 엉빵가 걸렸는데 한 3-4분 돌리니까 이렇게 따끈해지죠. 신기하지. 맛있어. 진짜 고기 맛 최고인데? 밥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 토마토 주스인데 이거는 생과일 생 토마토 주스라 마시고 이거 씻고 나면 이거 납작 복숭아 아이스티 홍차고 안 먹어봤는데 이것도 리뷰 좀 해보려고요. 오빠가 먹고 남은 건데 제가 먹고 치우려고 합니다. 토마토 주스 생과일이야.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 번씩은 뒤집어지거든요. 어린이 어깨에 뒤집어져요. 방송 보는 중이라 시끄러울 수 있어요. 죄송해요. 텀텀해. 맨날 언제 또 짜증나. 시원하게 먹읍시다. 잘 안 빠져. 손꼽에는. 와, 상가수 스튜디오도 있어. 뭐야 이거? 역시 토마토 주스 최고. 건강에 좋아. 좋은 토마토 주스 마시고 남은 납작 부정 아이스티 홍차 이것도 마셔볼게요. 토마토 맛 좀 섞였을 것 같긴 한데 얼음 다 먹어도 괜찮긴 할 것 같아. 조금만 나머지 떠는 비교하면 되니까. 진행하려고 아직 게임 시작 안 했으니까 방송은 좀 소리를 없애버려서 껐고요. 먹어봤는데 토마토 맛 안 나고 달아요. 엄청 달고 홍차 맛 좀 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고 복숭아 맛 진한데 엄청 달아서 제 스타일이 아니다. 먹을만 할 것 같긴 한데 산뜻한 맛도 조금인데 엄청 달아. 어쨌든 제로라면서 엄청 단대요. 별점 5점 만점에 2점 1점 정도? 너무 달아. 납작 복숭아가 아니라 너무 단 복숭아 같아. 어쨌든 먹을만 했다. 맛있다. 끝. 먹고 안 먹은 빙홍차에 얼음 가져와서 다시 먹었고요. 이거는 똑같이 오빠가 며칠 전에 준 건데 안 먹고 있다가 입이 심심하고 아침에 먹었거든요. 아침밥. 과자 어제부터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가지고 밤에 먹는 것보다 아침에 먹는 게 살이 덜 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먹고 자려고요. 피곤하다. 아침인데 또 자냐고요? 6시인데 밤을 샜거든요. 사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자려고 합니다. 어차피 아침에 나도 바쁘니까. 먹었다 먹는 과자 플러스 아침에 먹는 과자 완전 사기급이죠? 진짜 맛있는 거 과자는 아침에 학교 먹던 과자를 먹는 것이다. 바삭바삭해 보이는 감자칩 너무 좋아. 오감자는 고르겠는데 내가 이걸 골랐지. 오빠가 똑같이 먹을 것 같았는데 그냥 포카치 골랐지. 근데 오빠도 알고 보니까 큰 오빠를 줬고 오감자는 다른 포카치 사서 자기가 먹었지. 오빠도 먹고 싶었던 게 분명해. 할로윈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 하지만 맛있구나. 냠냠.
짜라 맛있어. 감자칩이 두툼한 것도 좋지만 역시 맛있어. 짭짤한 맛 맛있어. 손을 들어봐요. 미쳤다. 짜장 맛있어. 안 맞는데 밀봉해서 보관해야 원래 나온 생긴게 맛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밀봉하고 이건 다 먹어치울게요. 얼음 잘 녹아가니까 다 먹어. 이거 먹어치워도 남는 거 좀 있거든요. 그만큼 남았어. 와 다 끓었다. 네, 빨리 익어서 좋네요. 참치도 미리 갖고 왔어. 참치 조금만. 그리고 상해가지만 향한 거 같지만 어디 좀 불편해 보이는 맞아버린 거 같아. 없어. 이 까서 먹으면 괜찮겠지.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읍시다. 피곤하고 졸리고 너무 아프고 이러고 그래도 라면 다 못 먹고 버렸어요. 밥만 건 아깝지만 버렸고 자고 일어나니까 상했을 것 같고 별로 안 먹고 싶어서 아침에는 오리고기 삼계탕이 아니라 오리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리고기 먹었고 이건 이제 얼음 단 콜라. 할 때 먹은 콜라라 그런지 더 맛있어서 남은 얼음 얼마 안 남았지만 콜라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나는 초록매실을 마셔. 따라갔지. 이 집에 지금 더 보면 되니까. 초록매실 좋아해요. 우리 판에 붙어있던 찬양 방향제 힘들게 뗐습니다. 가위로 진짜 뿌렸어. 가위로 막 후벼 파고 붙은 거 떼냈어. 진짜 짜장이 엄청 심해. 엄청 강해요. 차량에 붙이는 거라고 쓸데가 없는데 메타몬 그 방향제용이거든요. 이거 안 떨어지게 붙이려면 차라리 이런 안 쓰는 네모판에 붙이든지 여기다 붙일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안 쓰는 죄송해요. 트림 나온다. 먹은 게 많이 없는데 벽에다 붙이든지 뭐라 방향제 쓸 데가 있나? 차량 말고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붙이든지 해야겠다. 접착력이 많이 약해져갖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띄엄띄엄해서 그래도 잘 붙네. 걱정되는데 안 떨어질까 봐 나중에. 걔도 여기다가는 펜슬 같은 거 있으면 붙일 생각 넣을 생각이랑 여기다 방향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 접착제 좀 많이 약해졌을 거야. 떨어뜨려가지고. 그리고 여기 붙은 접착제도 떼줄게요. 수분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이거 산 건데 잘 산 것 같아. 저렴한데 이렇게 이거 없어도 그냥 이것만 꽂아도 잘 돼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이게 약해 보여가지고 걱정인데 무선대로 막 찢어질까 봐. 근데 머리들은 괜찮을 것 같고 이거 하나보다가 3개 이상은 다 쓴다. 그러고 보면 남아요. 대박인 것 같아. 만족스러운데, 여기? 근데 이제 이런 잭 없이 쓰는 애들은 좀 걱정되죠? 아니, 아무래도 힘들겠지? 이런 애들은 어디 산다는데? 아, 이렇게 일체형인 애들은 못 쓰죠. 대신에 구멍이 비니까 또 쓸 수 있죠. 아무튼 만족스러운데, 좋아요. 이거 테이프 다 뜯었어요. 가위 자국이 좀 남긴 했지만. 접착제 자국이랑 손에 있는 접착제를 좀 떼내고 여기도 긁어가지고 없애줍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컴퓨터 작업할 때 쓰기엔 너무 낮아서 뭔가 커피? 이런 거 해먹을 때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뿅. 이거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이거 꺼진 게 켜진 건가 봐. 밑에 불이 꺼져야 켜진 건가 봐. 헷갈렸어. 애매해요. 일단 잘 써야지.